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입은 게 핑크 점퍼입니다. 이 레드 점퍼가 있고 핑크 점퍼가 있는데, 이 녹화를 할때 이렇게 이 화면을 보니까 레드 점퍼와 핑크 점퍼가 뭐 과히 그렇게 색깔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핑크 점퍼를 입어도 레드처럼 보이고, 레드 점퍼를 입었을 때와 똑같이 이렇게 핑크 점퍼가 색깔이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레드가 아니고 지금 이 핑크 색깔의 점퍼를 입은 겁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레닌에 관한 이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05년 혁명과 2월 혁명에서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 피의 일요일 사건이 터지고 가을에 시작된 파업이 전국으로 퍼지자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의회를 허용하고 표현의 자유와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입헌군주제를 선언했다. 레닌은 11월에 러시아로 돌아와 총파업을 주장했다. 그러나 파업은 12월 말에 진압되었고 레닌은 탄압을 피해 다시 스위스로 망명했다. 그는 저술 활동에 힘쓰며 조금씩 동료들을 포섭한다. 이 시기에 보그다노프와 고리키를 비롯한 초좌익파를 출당하고 영원히 결별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니콜라이 2세가 그 통치를 하는 때에 이제 그 니콜라이 2세도 여러 가지 그 정정의 변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입헌군주제라는 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었다고 그거죠.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던 황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러시아 정정이 자꾸 이 불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뭐 혁명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아마 미리 이렇게 예감을 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입헌군주제도 실행했고 국민들한테도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헌군주제 투표권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부여할 정도로 그렇게 개혁으로 나갔으니까 이 니콜라 2세도 얼마나 그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올 것은 오고야 말았다. 어쨌든 간에 레닌의 혁명은 오고야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니콜라 2세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부둥켜안고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부둥켜안고 있는 그거를 이 혁명군이 러시아 혁명군이 총을 쏘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적국인 러시아 제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독일 정부는 비밀리에 레닌과 교섭했고 레닌은 1917년 3월 혁명 직후 독일이 제공한 열차로 귀국하였다. 이때 레닌은 독일이 제공한 봉인된 특별 열차를 타고 왔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나 사실은 좀 다르다. 실제로는 일반 전세 열차를 타고 독일에서 스웨덴, 러시아령, 핀란드를 거쳐서 평범하게 귀국했다. 독일 측에서는 열차 배차에서 우선권을 주고 독일 국내에서 감시 인원을 붙이는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귀국 직후 니콜라이 2세를 폐위시킨 뒤 세워진 임시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4월 퇴제를 발표했다. 볼셰비키는 4월 퇴제에서 농민에게 토지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즉각적인 전쟁 종결을 구호로 외치며 대중을 선동했다. 또한 7월에 임시정부를 대체하려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임시정부는 트루도 비키, 당시 두만의 여러 사회민주주의 정당 중 하나였다. 트루도 비키였던 알렉산드로 케렌스키가 총리로서 전권을 장악하는 체제를 성립하고 볼셰비키 지도부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레닌은 노동자로 위장한 뒤 핀란드로 망명했고 망명 기간 중 유명한 저서 국고와 혁명을 저술했다. 그러니까 레닌이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파란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그 혁명가의 인생이라는 건 언제든지 파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의 체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레닌의 일생을 보면 말이죠. 레닌이 스위스로도 망명했고 저 처음에는 시베리아로 유폐되었었고 그다음에 시베리아에서 돌아오니까 그다음에 스위스로 또 망명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뭐 핀란드로 또 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혁명가의 일생이란 건 이렇게 순탄치 않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10월 혁명과 소련의 건설. 이게 이제 레닌을 선전하는 포스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공산당 마크인데 낫과 망치가 이 공산당의 심벌입니다. 그리고 이 별이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빨강색을 좋아합니다. 색깔이 강렬하다. 그리고 색깔 자체가 정열적이다. 이 색깔이 혁명이나 이런 거를 암시한다. 이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빨갱이라고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북한도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뭐 구호 같은 게 많이 이제 북한 이 카메라에 나오는 거 보면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북한 곳곳에 이렇게 뭐 선전 글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전 글귀를 보면 항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빨간 글씨를 잘안 쓰거든요. 사람 이름도 죽은 사람 이름만 빨간 글씨를 쓰지 빨간 글씨를 안 씁니다. 빨간 글씨로 사람 이름을 쓰질 않아요. 빨간 글씨로 사람을 이름을 쓰는 거는 죽은 사람의 이름만 빨간 글씨로 쓴다. 이렇게 아주 빨간 글씨로 이 이름을 쓰는 걸 아주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위대한 장군 김정일 장군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것도 착 빨간 글씨로 이제 붓글씨체로 써가지고 이렇게 구호를 내걸고 하잖아요. 그 글씨들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빨간색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2월 혁명 이후 러시아 제국은 이른바 이중 권력 체제라고 부르는 모순 상태에 빠졌다고 해석된다. 차르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제가 모든 힘을 상실했으나 새로운 정부 또한 확고한 힘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임시정부와 현지 소비에트가 서로 용인하는 기묘한 상황이었다. 그 소비에트 그 말이야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정정이라는 거는 이중 권력 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벌써 러시아 정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개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제,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임시정부. 이게 두 가지 체제가 러시아를 통치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거죠. 참 이게 웃기는 형태인데, 이런 기형적인 정부가 러시아에서 이제 탄생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콜라이 뭐 2세인가 그렇게 마지막 황제가 다스리는 구체제와 새로운 그 임시정부라는 게또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다스리는 구체제와 새로운 임시정부 체제가 이렇게 똑같이 동거하는 그런 그 웃지 못할 상황이 러시아에 벌써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렇게 불안한 정정을 볼셰비키가 뒤엎어버리고 강력한 소비에트 연방 권력 체제를 유지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임시정부와 각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황제 폐위 및 2월 혁명의 결과에 당황한 나머지
서로 눈치를 보며 주도적인 활동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임시정부 힘은 거의 수도 페트로그라드 주변 일부밖에 미치지 않았다. 8월 케렌스키와 갈등을 빚던 라브르 코르닐로프 장군이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하게 된다. 이를 저지할 군사력을 모으던 케렌스키 정권은 페트로그라드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민중들의 자치적 평의회, 즉 소비에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각 소비에트의 노동자들은 코르닐로프 휘하의 병력을 소멸시키는데 도와주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공산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정정이라는 건 이렇게 불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비에트,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레닌의 혁명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또 혁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케렌스키 정권이 이제 일으킨 그 혁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으로 탈바꿈 되기 전에 이렇게 이미 러시아는 굉장히 정정이 혼란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17년 10월 이런 와중에 레닌은 마침내 케렌스키 정부가 모든 힘을 상실했음을 느끼고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와 당 중앙위원회 즉각적인 혁명의 개시를 촉구했다. 11월 7일 노동자 대중을 동원하기가 가장 유리했던 볼셰비키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지도자 레프 트로츠키의 주도로 거의 무혈로 페트로그라드를 장악하고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10월 혁명이다.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레닌의 파가, 레닌의 볼셰비키 파가 또 이제 뒤엎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1917년 11월 8일에 제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열리고 레닌은 즉시 자신을 지원해준 독일과 강화회담을 시작했고, 1918년에 치욕적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핀란드, 러시아령 폴란드, 베사라비아, 베사라비아라는 건 지금의 이제 몰도바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을 포기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볼셰비키는 이 조약을 폐기한다. 한편으로 볼셰비키는 예고한 대로 1917년 11월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했으나 볼셰비키에 대한 노동자와 군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회혁명당 우파가 과반을 차지하자 1918년 한 차례 회의 만에 제헌의회를 폐지해버리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을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한편 KGB 전신이 되는 책가를 설치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반을 쌓게 된다.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가 말이죠. 볼셰비키가 전면적인 그런 그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벌써 혁명의 사전 포석을 자꾸 놓는 겁니다. KGB. KGB 전신이 되는 체카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국가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고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니까 의장이 되고 나서 뭘 처음으로 했느냐, 중앙정보부를 신설한 겁니다. 중앙정보부를 신설해가지고 거기에 뭐 김제춘인가 이 사람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했거든요. 김제춘이도 두 번째인가? 이,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라는 그 정보기관을 설립하고, 제일 먼저 누구를 앉혔냐면 아마, 김종필이를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시절은 어떠냐? 이승만 시절엔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이 없었고,
이승만 시절에는 방첩대, 특무대. 이 방첩대장이 누굽니까? 뭐야, 이름이 지금 뱅글뱅글 도는데. 보안대. 보안대나 방첩대가 아주 자유당 정권의 정보를, 국가적인 정보를 다 이렇게, 예, 조장하고 이랬을 때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을 맡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중앙정보부를 신설했다. 그래가지고 김종필이를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국가의 정보를 장악해야 된다고 해요. 정보를 장악하는 놈이 권력의 지름길로 간다고 하죠. 그때서부터 박정희가 이제,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적인 거죠. 어찌됐든 그때는 국회가 해산된 상태니까, 혁명을 일으켰을 때니까, 이 민간인 정치인들이 하는 국회는 해산이 되고, 이 군인들이 주축이 된,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라는 직함을 박정희가 맡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뭐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에 만족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대통령까지 직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윤보선이를 내쫓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는 얘기죠. 아무리 윤보선이가 실권이 없는 내각제의 대통령이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윤보선이를 내쫓는 일은 이렇게 만만치 않았다고 하죠. 5.16은 성공했지만 어쨌든 간에 박정희는 윤보선 밑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에 불과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통령까지 직행해야 되는데 윤보선이를 내쫓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보선이하고 이 국민 투표로다가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 국민 투표로 이제 윤보선이를 내쫓기 위해서 윤보선이와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 그 윤보선이와 대결하는 이 투표가 바로 여기에 중앙정보부가 이제 박정희가 설립한 중앙정보부 조직이 동원됐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설립한 중앙정보부 이 조직이 이 윤보선이를 낙선시키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그런 뒤에서 뒷공작을 벌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각가지 공작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박정희가 윤보선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작을 안 벌였으면요 윤보선이가 그대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박정희가 공작을 벌이고 가진 공작을 벌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윤보선을 이겼다고 하죠. 그래서 윤보선이가 이제 물러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레닌은 마흔오이 아나키스트 세력과 나탄손, 스피리도노바의 사회혁명당 좌파와 연대했다. 테러 전문가였던 사회혁명당 좌파는 최고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혁명당 좌파는 브레스트 리토프츠크 조약에 반대해 레닌을 암살하려 시도하며 봉기를 일으켰다. 진압되었으며 아나키스트들은 레닌이 토사구팽하며 1919년에는 야당이 전부 금지된다. 야당도 여당도 아닌 동지 멘쉐비키들은 꽤나 오래 버텼지만 야당의 우호적인 원로 레프 카메네프의 반대와 노동계급의 전체 연대를 주장하는 트로츠키 소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1920년대 내내 지역 소비대에서 당선되는 멘쉐비키들을 모조리 축출한다. 레닌이 작성한 코민텔은 21개조 요구에서도 계량주의와 중도주의 이를 전부 배격하라는 주장이 들어갔으며 좌파 공산주의 세력은 얼마간 버텼으나 크론시타트 수병 반란 이후 대부분이 축출되고 일부는
트로츠키 일부는 부활인을 지지하다 소멸한다. 비록 혁명은 성공했지만 단순히 페트로그라드와 대도시 중심의 쿠데타에 불과했고 좌파 사회혁명당과 일부 아나키스트를 제외한 정치 세력은 그들이 얼마 못 갈 것이라고 여겼다. 게다가 레닌이 독일과의 불평등 휴전 조약을 맺자 볼셰비키 적군과 반 볼셰비키 백군이 서로 싸우는 러시아 내전이 터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제국 등 당대 모든 주요 열강 세력과 독일 제국, 체코슬라비아 등 군사 강국들이 직접 원정군을 파견한 것은 물론 각지에서 백군 세력이 봉기하여 신생 소련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였다. 이를 계기로 트로츠키가 수장된 소련의 붉은 군대가 최초로 결성되었고 수도가 모스크바로 옮겨졌다. 하지만 결국 주요 공업지대와 인구 밀집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볼셰비키가 끝끝내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21년 내전은 종료되었다. 이 내전은 소련이 승리로 끝났고 볼셰비키 권력은 확고부동하게 되었으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9천만 명의 인구 중 1,500만 명이 죽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좌파 사회혁명당 뭐 이런 세력들과 또 이렇게 내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 볼셰비키가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이 내전을 또 치렀던 겁니다. 이렇게 이 권력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뭐 수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가 5.16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은 성공했는데 혁명에 성공을 해서 민간인 정치인들을 다 내쫓고 국회를 해산해버렸다.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5.16 세력이 주축이 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일 뿐이었지. 그러니까 비상사태에 비상사태의 국회격이죠. 비상사태의 국회의장격을 박정희가 하고 있었다 뿐이지. 대통령까지 가려면은 이게 아직도 또 많이 남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김종필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정보를 장악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정보를 장악하는 놈이 이제 대권으로 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 윤보선 대통령 그냥 뭐 대통령을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뭐 그래도 아무리 뭐 내각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뭐 국무총리나 이런 뭐 시시한 국무총리나 뭐 장관 같은 게 그냥 막 협박을 해서라도 내쫓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죽으나 사나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막 내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윤보선이를 내쫓고 자기가 대권까지 가려면은 뭐 투표로다가 이 윤보선과 이 결혼의 일뿐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걸고 윤보선과 이제 투표를 국민 투표로 이제 서로 결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이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이 이 박정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안 할질 못할 짓을 다 동원해서 이제 공작을 벌인 겁니다. 그렇게 갖가지 공작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손 차이로 가까스로 윤보선이를 이겼다. 이기는데 불과했다.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레닌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레닌 신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러시아의 내전까지 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력 정점에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러시아 경제가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생 소련은 내전에서 승리했으나 경제가 심하게 침체된 상황이었다.
내전 직후 소련의 경제 상황은 침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심각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공업이 꽂히자 중공업 발달 수준의 척도인 철강 생산량이 내전 이전에 비해 5분의 1 이하로 격감했었고, 또한 기록적인 감소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기근까지 일어났던 참담한 상황이었다. 신경제 정책 도입. 그렇게 이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러시아 소련의 경제가 엉망이었다. 참 국가 위기를 겪을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를 겪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참 심각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레닌이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한게 여기 나옵니다. 레닌은 경제를 복구하려고 1921년에 신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레닌에 의하면 NEP는 혁명 성공의 최초기 단계가 지나면 실행되기로 원래부터 계획된 정책이었다. 레닌 스스로부터가 당시 단계에서 소련은 성공적인 사회주의 구축을 위한 자본주의적 물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냉철히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과도기적인 형태로 도입된 자본주의적 체제에 대해 레닌은 국가자본주의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 및 자유 소매업을 허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선진 기업들을 초청하며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자 했다. 잠깐만요. 다만 레닌이 공산주의 국가의 고립을 바란 게 아니었다는 주장에는 반론도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는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없고 상대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마르크스가 제기하여 레닌주의 공식 입장이 된 것에 가깝다. 레닌 이후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벌인 권력투쟁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일국사회주의론 그리고 연속혁명론의 논쟁에서도 양측 모두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공존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레프 트로츠키 문서를 참고할 것. 레프 트로츠키. 이 사람이 이제 레프 트로츠키라는 인물인데, 이렇게 안경을 둥근 테의 안경을 쓴이 모습이 무슨 철학자 같은 인상을 풍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의 볼셰비키 계열 정치인, 그러니까 레닌의 볼셰비키 파의 정치인이라는 거죠. 혁명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사상적으로 트로츠키주의를 정립한 인물, 경력상으로는 10월 혁명의 주역으로 붉은 군대의 창시자이자 지도자로서 소련 건설에 지대한 공적을 세웠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후계자로 거론될 정도였지만 이오시프 스탈린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해 소련 공산당에서 제명되고 자신이 건국한 나라에서 추방당했다. 추방 이후 망명지를 옮겨다니며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다. 마지막 망명지 멕시코에서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 하이메 라먼 메르카데르 델리오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러니까 멕시코라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레닌 다음으로 자기가 이제 레닌의 후계자 인도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레닌 다음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야심을 갖고 이제 했으나 결국 레닌 다음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스탈린이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았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자 이 사람은 이제 망명길에 올랐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멕시코에 가서 살다가 이 스탈린이 보낸 그 자객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그 레닌 다음으로 자기가 레닌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레닌 다음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 이런 그 의욕이 충만했었는데 스탈린한테 권력을 뺏기고 해외로 망명했다가 이제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내려가 보면 또 이 사람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그 레닌을 얘기하는 시간이지. 그렇잖아요. 레프 트로츠키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이 면에서 보면 레닌의 신경제 정책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공존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도적 정책으로서 시행된 것에 가깝다. 또한 레닌 시대의 소련이 이후 스탈린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외교적 고립 상태였다는 점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냉전 이후 시기에 자본주의 진영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긴 했지만 세계를 양분했다고 평할 정도로 상당수의 우방국 또는 위성 국가군을 거느리고 있었던 데 비해 레닌 시대의 소련은 위성국인 몽골 이외에는 거의 교류 상대가 없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고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에는 뭐, 소련과 외교 관계를 그렇게 맺고 교류하는 나라는 소련의 위성국인 몽골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외교적인 관계가 다 단절이 됐었다 이런 얘기거든. 여러분 그 몽골 있잖아요. 몽골이 그 몽골도 공산 국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저 몽골도 이 소련의 그 지배를 받는 소련의 위성국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몽골이 이제 자유민주 국가가 된 거죠. 비교하자면 나중에 중국의 덩샤오핑 같은 그 등소평 같은 경우 모두가 가난한 것이 사회주의는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공존과 공산주의를 위한 물적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갖는다. 암살 시도와 실패. 이제 레닌을 암살하기 위한 또 이제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1918년 볼셰비키 숙청에 반발한 좌파 사회 혁명당원 파니 카플란이 레닌을 암살하려 하였다가 결과적으로 미수로 끝났다. 이들은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를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로 분열한 사회혁명 당원 중 볼셰비키와 행보를 같이 하기로 한 계파다. 그러나 러시아 내전 중 볼셰비키의 독단적이고 폭압적인 행동에 반발하여 결국 볼셰비키를 적대하였다. 직접적인 계기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독일에 대한 혁명 전쟁을 주장하던 이들은 강화를 볼셰비키 반역으로 규정. 2차 혁명을 일으킬 것을 선동한다. 그러나 이들이 구태타는 하루 만에 진압되었다. 이를 계기로 볼셰비키는 적색 테러에 진입한다.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이끄는 그 정치 세력들 중에서도 같은 이제 같은 정치 세력이었었는데 거기서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갈등을 인해서 그래서. 그 같은 정치 세력 내에서 이제 레닌을 그러니까 다른 세력이 아니라 같은 정치 세력 간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레닌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생겼었다는 얘기죠. 후유증과 사망. 하지만 중상을 입은 레닌은 총상의 후유증과 그동안 누적된 과로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 되었고 총상을 입었었네요, 레닌이 총을 맞았었네요. 그러나 하여튼 뭐, 금방 숨이 끊어지는 그런 뭐, 뭐 심장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부위에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 어디 뭐, 그, 중요 부위가 아닌 곳에 총을 맞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도로 살아난 거죠. 1922년 독일 의료진을 불러 총알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그 직후 뇌일혈을 일으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점점 권력을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한다. 결국 마지막 1년은 실어증까지 겪으면서 병상에서 지냈다가
1924년 1월 20일을 사망하였다. 그래서 이제 레닌이 내가 이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레닌이 뭐 각종 좋은 걸 다 먹어봤고 러시아 이쁜 여자들은 다 경험해봤겠지만 그래 어쨌든 60도 못 넘기는 나이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레닌이 레닌이 사망하는 데에 전격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총을 맞아서 이제 레닌이 권력을 이제 쟁취하고 레닌이 권력을 쟁취하고 최고의 권력자로 올랐을 때 이렇게 총상을 입은 거죠. 저격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의 의료진을 불러가지고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알을 그 수술해가지고 총알을 제거했으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뇌일혈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망까지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레닌이 이 사망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총상이었다는 것이죠. 총상을 맞은 것이 이 레닌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죽기 직전까지도 레닌은 소련의 상황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잃지 않았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의 세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결국 스탈린이 지나친 흉포한 성격을 경계해야 하며 당 중앙위원회에서 스탈린을 제명해야 한다는 유명을 남겼으나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탈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최고위원들을 다 까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한 최고위원들이 알아서 쉬쉬하며 묻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스탈린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손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레닌은 말이죠. 그 죽기 전까지도 늘 스탈린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 스탈린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 스탈린 계열의 줄을 서고 있던 중앙 최고위원들을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로 그 레닌이 죽기 전에 했던 그런 말을 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이 얼마나 스탈린을 경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스탈린은 성격이 포가바다 이래가지고 그 포가바한 놈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레닌은 스탈린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끝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스탈린이 정권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말년에 스탈린을 경계하라는 유언장을 남기고 보안을 염려하여 오중의 자물쇠가 달린 금고에 보관하는 치밀함까지 유지했을 정도였다. 유언장이 그걸 남겼다는 겁니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하지 말라 이런 거를 아주 레닌이 유언장에다가 명백히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오중의 자물쇠가 그 유언장을 오중의 자물쇠가 달린 그런 비밀 금고에 보관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다 이거죠. 레닌은 그렇게 레닌은 스탈린을 싫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가 손짓으로 겨우 대화하던 중환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서류 작업은 대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한 비서의 밀고로 이내 스탈린이 알아챌 수 있었다. 이 서류 작업을 그러니까 이 레닌은 이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글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병세가 악화됐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서류 작업을 대필하던 서기가 그 스탈린 파한테 밀고 비밀리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후에 스탈린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유언장까지 남겼다 이런 그 비밀사항을 스탈린 파한테 밀고 했다는 거죠. 지금은 저
녹화를 시작한 지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